고귀한 생활 채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설 음식을 소개합니다. 설날은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설날에는 모두가 아름다운 전통 한복을 입고 아름답고 다채로운 음식을 즐깁니다. 그럼 오늘 새해 첫날을 함께 축하하면서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요리는 구절판 요리인데요. 궁중에서 즐겁게 먹던 한국 전통 요리입니다. 구절판이란 아홉 칸으로 나누어진 그릇에 아홉 가지 음식을 담아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깥쪽에는 여덟 칸에는 채로 쓴 음식을 담고 가운데 동그란 칸에는 밀전병을 담아내는 요리입니다. 그럼 오늘 요리할 재료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표고 5장, 콩단백 120g, 노란 파프리카 1개, 오이 1개, 당근 100g, 새송이 2개, 숙주 150g, 석이 15g, 양념으로는 소금, 참기름, 식용유, 밀전병에 부칠 밀가루,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스는 겨자 2큰술, 식초 2큰술, 설탕 2큰술, 진간장 약간 필요합니다. 오늘 재료는 색이 아주 다양해서 아주 아름다운 야채 요리가 기대되는데요. 예, 구절파는 동양의 음양오행을 뜻하는 붉은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검정색 다섯 가지 색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네,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와 물의 양을 1:1로 갠 다음 체에 넣겠습니다. 먼저 밀가루를 붓겠습니다. 밀가루 한 컵에 물 동량을 붓고 개겠습니다. 이렇게 개서 체에 한번 내려야 됩니다. 네. 오이는 4cm 길이로 해서 이렇게 요 정도 썰어서 돌려깎기를 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밀면서 네. 살살 돌려보세요. 네. 씨가 나올 때까지 네. 깎습니다. 바람 부분만 돌려 깎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로 씁니다. 볼에 담고 소금 간을 합니다. 물을 약간 부으면 되거든요. 같은 크기로 당근도 채로 씁니다. 모든 재료를 같은 크기로 깔끔하게 채를 썰어 봅니다. 오이는 이런 보에 놓고 네. 물기를 짜줍니다. 네. 요 정도 따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파프리카를 한번 썰어 볼까요? 네. 파프리카는 이렇게 해서 안에 실을 빼고 안에서부터 네. 썰어야 합니다. 이쪽에서 썰면 미끄러워서 네. 썰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채를 씁니다. 가늘게. 이렇게 썰어 놓고요. 표고는 충분히 물에 불려서 기둥을 따내고 이렇게 포를 뜹니다. 이렇게 포를 떠서 겹쳐서 놓고 채를 씁니다. 콩단백도 물에 충분히 불려서 이렇게 채를 씁니다. 숙주는 머리와 꼬리를 땁니다. 당근하고 숙주는 물에 살짝 삶았습니다. 이 당근은 왜 삶는거 하면은 기름에 볶으면은 노란 카로틴이 나와서 보기 쉽기 때문에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석이버섯은 물에 충분히 불려서 뒤에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돌 같은 거를 떼내고 돌돌 말아야 합니다. 돌돌 말아서 천천히 씁니다.
이제 다 썰어놓은 것 같죠. 먼저 준비해놓은 야채를 참기름과 소금에 간을 먼저 합니다. 네. 표고버섯은 참기름, 소금 네. 이렇게 해서 간을 먼저 해둡니다. 네. 그리고 홍단백도 간을 해둬야 되거든요. 네.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해서 둡니다. 모든 야채는 다 참기름으로 간을 합니다. 네. 오이, 당근 다 소금으로 간을 해서 조금 두었다가 네. 볶습니다. 그러니까 네. 밀가루로 계란을 밀전병을 이제 한번 부치보겠습니다. 네. 팬부터 먼저 달구겠습니다. 팬을 달구어 식용유를 약간만 붓습니다. 팬이 일단 이렇게 보면은 달구어지면은 불을 아주 약하게 해야 됩니다. 불을 약하게 해서 이 기름이 이렇게 뜨면 안 되고 이렇게 가재로 약간 닦아냅니다. 닦아낸 뒤 수저로 아까 개어두었던 밀가루를 아주 약한 불에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한 스푼 이렇게 넣고 조금 더 넣어야 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저를 이렇게 갓부터 두 번 정도 돌리면은 동그랗게 됩니다. 네. 이런 꼬지 가지고 가장자리가 익으면은 이렇게 해서 지름 7, 8cm는 돼야 되겠네요. 네, 그냥 밀전병 안에 그렇게 맞게 됩니다. 네. 찢어놓은 밀전병은 대나무 채반에 담습니다. 채반이 없을 때는 접시에 담아내도 되나요? 접시는 수분이 차서 네. 붓기 때문에 대나무 채반에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는 말차가루를 썼고 여기는 치자물을 섞어서 노란과 파랑을 섞어서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쁜 색깔이 되게. 한 스푼 넣고 또 조금 더 넣고 네. 이렇게 해서 돌립니다.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재료에는 말차 가루와 시금치를 예. 믹스에 물을 붓고 조금 갈아서 소금을 약간 넣어서 쓰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붉은빛이 나는 것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궁금한데 그럼 비트를 갈아서 분홍빛을 내면 예쁜 예. 색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되지요. 예. 밀전병이 다 붙여졌으니 그 다음 요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야채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네. 재빨리 볶아야지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이 구절판의 재료는 네. 어떻게 절이느냐, 볶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야채는 이 센 불에 재빨리 물기만 거두을 정도로 이렇게 재빨리 볶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잠깐이죠. 네. 볶고 그 다음에 새송이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숨이 죽는다 싶으면 네. 이것도 재빨리 네. 모든 야채는 재빨리 볶습니다. 네. 파프리카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모든 야채를 볶으니까 색깔이 밝은 것부터 먼저 볶는 게 순서겠지요. 당근을 볶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담배. 표고버섯. 네. 표고버섯과 공담백은 약간 익을 정도로 조금 더 볶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서기를 볶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리가 거의 다 된 건가요? 네, 요리는 다 되었고 밀전병 찍어먹을 소스를 네.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영유자 두 스푼, 식초 두 스푼, 설탕 두 스푼 넣고 개주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진간장을 약간 넣어서 간을 해줍니다. 네. 이제 만들어진 음식을 예쁘게 담아 볼까요? 네. 같은 색깔끼리 반대편으로 담으면 예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콩단백과 색깔이 표고버섯은 서로 반대되게 그렇게 놓을까요? 네. 밀전병도 놔봅시다. 밀전병을 넣을 때는 사이사이에 자슬 하나씩 끼워두면은 나중에 떼어서 먹기가 네. 아,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고명으로 네. 대추는 돌실을 빼고 돌돌 마른 겁니다. 넣고 호박씨거든요. 이거는 꽃 모양을 만드는 거네요. 됐거든요. 와, 참 예쁘네요. 구절판이 없으면은 접시에 색깔을 맞춰서 담아내도 됩니다. 또 모든 야채를 소스와 섞어서 밀전병에 말아내면은 드시기가 쉬우니 응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넣고 끝에 소스를 약간 찍어서 넣고 이렇게 맙니다. 똘똘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절판 요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동양사상에서 아홉이란 숫자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8개의 칸마다 맛과 색이 다른 재료들이 있고 중앙의 밀전병은 이 재료들을 감싸 하나의 요리로 만듭니다. 이는 모든 존재들의 통합과 화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설날 잔치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설날에는 맛있는 음식과 행복한 미소로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세요. 오늘 고귀한 생활 채식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이어 스프링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스승과 제자 사이도 계속 시청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은총이 넘치는 풍성한 음력설 되시길 기원합니다.